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당신의 당첨을 축하합니다. 우! 축하합니다, 담임님. 얼마 전에 진행된 물어봐 실험실 소재 공모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. 다리님이 제보해 주신 여러 의견 중 선풍기 날개에 따른 바람 변화가 실험실 소재로 당첨되었는데요. 선풍기 날개 개수가 변하면 과연 바람도 바뀌는지 지금부터 실험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날개가 3개, 4개, 5개가 달린 선풍기 3대를 준비했습니다. 아쉽게도 각 선풍기들은 제조사가 다른데요. 제조사 중 세 종류의 선풍기를 모두 만드는 경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답니다. 자, 그럼 일단 선풍기 날개에 따라 정말 바람이 다른지,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? 선풍기 바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선풍기 소리도 달라진다는 말 아닐까요?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테스트해봤습니다. 역시 날개 개수에 따라 소리가 다른데요. 3엽 선풍기가 더 저음이고 5엽으로 갈수록 고음이 나오네요. 혹시 선풍기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추가로 날개를 바꿔서 테스트해봤습니다. 확실히 3엽이 저음이죠? 정말 날개에 따라 바람이 다른가 본데요? 근데 왜 나만 몰랐지? 정말 바람이 달라진다면?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? 혹시 바람이 막 세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? 뭐, 그럼 일단 테스트해보죠. 고고! 테스트 결과 3엽일 때가 5엽일 때보다 조금 더 바람이 셌습니다. 사실 선풍기 날개가 정품이 아닐 경우에는 진동이 생기고 바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풍기에서 똑같은 증상이 나왔다는 것은 3엽보다는 5엽일 때 바람이 더 약하다는 이야기겠죠? 그럼 이번에는 바람이 도달하는 거리를 측정해 볼까요? 다 멀리 닿는데 그래서 벽걸이 선풍기가 다 3엽이었던 걸까요? 이상하네. 이게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? 나만 그런가?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봐야지.
순서대로 1번, 2번, 3번 순서대로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, 바람이. 차감으로 확 느껴지는 건 없고요. 3번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? 어렵네요.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. 3번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별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 비슷하긴 한데 1번하고 3번 쪽이 조금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고 가운데 2번이 조금 뭐랄까 좀 바람이 조금은 거친다는 느낌? 결과가 좀 애매한데요?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둔감한 걸까요? 아님 이론은 이론일 뿐인 걸까요? 뭐 결과가 살짝 애매한데요? 그래도 뭐 궁금증은 해결되셨죠? 물어봐 실험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알면 선풀 팍팍팍 알겠죠? 아 그리고 물어봐 실험실에 물어볼 게 있으면 팍팍 물어보시고요.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안녕.